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포커스 86부터 89. 일치와 화법, 일치에 대한 거죠. 일치, 뭐 생략 이런 것도 있어요.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Both Sam and his brother blank going on a field trip. 오케이, 그래서 샘과 그의 브라더 둘 다란 얘기죠. Both Sam and his brother는 샘과 그의 브라더 둘 다.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당연히 they are going on a field trip. Field trip 뭐예요? Field trip 시골 여행이다. 현장 학습이죠. 현장 학습, 체험 학습이죠. Field trip. Both Sam and his brother are going on a field trip. 잘 들립니다. 현장 체험 학습. 2번, So my friends to come with us tonight. 오케이, 내 친구들 중몇 명이죠? 내 친구들 중몇 명이 뭐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내 친구들 몇 명이 원한다. To come with us, 우리들과 함께 가는 것을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가. 내 친구들 몇 명은 우리와 함께 오늘 밤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럼 some of my friend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want to come with us tonight이죠. 오케이, okay. some of 뒤에는, some 뒤에는 뭐 똑같죠.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이면 반드시 복수형 둘 다 하겠습니다. some of my money. 그럼 some of my money의 뜻은 뭐예요? some of my money 내 돈의 일부죠. 그럼 그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하지만 some of my friends는 they니까 they want to come with us tonight. 그 다음 계속해서 10 years more, long time for me to wait.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10년은 긴 시간이다 이 말이죠. 10년은 긴 시간이다. For me to wait. 오케이, 의미상에 주어져 이거. To wait이라는 to 부정사의 의미적인 의미상의 주어니까 나로서 기다리기에 이 말이죠. 10년이라는 기간은 나로서는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이야. 10년 동안 기다리기 힘들어. 나는 이 말이고. 그러면 당연히 10 years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당연히 it is a long time for me to wait이죠. 10 years is a long time for me to wait. 다음에 the number of books in the library more increasing 이렇게네. The number of books in the library. The number of books in the library가 뭔 뜻이에요? The number of books in the library. 도서관에 있는 책의 숫자죠. 도서관에 있는 책의 권수라고 하면 되겠네. 도서관에 있는 책의 권수.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s increasing. 그것은 증가하고 있다. 라고 했죠. 이거 하면 the number of하고 선생님이 뭐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했죠? A number of 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했죠. A number of는 무슨 뜻이었죠? 저 이건 many였죠. 그러니까 a number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The number of 뒤에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지만 the number of 복수형은 단수 취급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3번하고 4번 뭐 1번, 2번은 뭐 그전에도 많이 읽고 3번하고 4번 할 때 뭐 배웠더라? 3번 할 때 뭘 3번 이거 10 years is a long time for me to wait 할 때 뭐 기억나는 거 그렇죠. 시간이라든지 또 속담 뭐 아니면 뭐 과목명 이런 거 있죠. 같이 했었죠. 과목명 이 경제학이 뭐였다? 경제학 이코노믹스였죠. 이코노믹스. 정치학은 politics였죠. politics. 물리학은 physics였죠. physics. 이런 것들 s로 끝나는 명사지만 단수 취급한다 이런 거랑 같이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Each of my brothers more glasses 하고 있습니다. Each of my brothers 뭐 나의 뭐 일단 each of my brothers가 뭔 뜻이에요? each of my brothers 나의 남자 형제들
각자는 이 말이죠. 나의 남자 형제 각자는 나의 남자 형제가 뭐한 명, 세명 있으면 세명 각각, 두명 있으면 두명 각각은 안경을 착용한다 이런 얘기하란 말이죠. 그러면 each of my brothers wears glasses 해야 되겠죠. Each of my brothers wears glasses. 오케이. 그래서 each하고 뭐하고 맨날 같이 수업하죠. each하고 맨날. 그렇죠. each하고 every 뒤에 바로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셀수 있는 무슨형 단수형이 온다 했죠. each day, every day 하지, every days 하지 않죠. every day 하죠. 매일매일. 그 다음에 each of나 every of도 쓸수 있습니다. each of, every of 뒤에는 복수형이 온다.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온다. 그리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 거죠. each of my brothers wears glasses. 자, 그리고 재시험 치는데 왜 재시험 치는데도 틀리는 게 이렇게 많아요? 응? 재시험 치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뭘 듣는 거야, 도대체? 응? 오케이,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것도. Each of my brothers wears glasses. 나의 남자 형제 각각은 안경을 착용한다. Each of plus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다음에 half of the questions very difficult라고 있는 부분이네요. half of the questions가 뭔 뜻이에요? half of the questions. 그 질문들 중 절반 정도죠. 그 질문의 절반. 뭐 half는 분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죠. 질문의 절반은. 그럼 half of the questions. 한번 길어봤죠? They are very difficult. 그것들은 매우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half of 하면서 배웠던 거, 뭐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half of 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half of 뒤에는 복수형도 올수 있고, 단수형도 올수 있다. 그러면 half of 복수형은 뭐 취급하고, 복수 취급하고, half of 단수형은 단수 취급한다. half of the apple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half of the apple. 이것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거. 하지만 half of the apples. 네개 중에 절반이면 이렇게고. 이거는 뭐다? day다. half of 할때 이런 거 있고. 뭐 같이 했던 거 분수를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4분의 3이 뭐였습니까? 3/4였죠. 앞에는 기수로 하고 뒤에는 서수로 한다 했습니다. 3/4, 4분의 3. 얘는 3라고 하고 얘는 4가 아니고 4th 한다 했죠. 3/4, 4분의 3. 이것도 마찬가지. 분수 플러스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하고 분수 플러스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같이 수업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half of the questions are very difficult. 뭐그 질문들 중 절반은 뭐 질문이 10개 있었다면 5개는 매우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there are more many different kinds of flowers. 이 부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많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flowers죠. 왜 there are 써야 되느냐? 단수가 존재합니까? 복수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kinds라는 종류들이죠.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한다.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flowers. 그 다음에 everyone in the office, 뭐, a computer. Everyone in the office가 뭐예요? Everyone in the office.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나 she. 단수 취급해야 하니까 everyone in the office has a computer. He has a computer, she has a, everyone은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같은 거 얘기했던 거네요. 같이 배웠죠. each나 every 뒤에는 each, 바로 of가 없다면 each of면 복수명사지만 each 단수, every 단수고 단수 취급한다. each of 복수도 단수 취급한다. 왜? 각자라는 개개인에 대한 얘기, 개별적인 단수의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each of my brothers wears glasses.
Each my brother wears glasses. Everyone in the office has. 그 다음에 half of, 뭐, 절반, 뭐 4분의 3, 단수면 단수치고, 복수면 복수치고 한다. 그래서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한 후에 바로 이것처럼. He learned that knowledge is power 하고 있네요. He learned that knowledge is power. 그가 뭐 했대요? 배웠죠. 뭘 배웠대요? 속담하네. 오케이, knowledge is power가 뭔 뜻이냐? Knowledge is power. 뭔가 세다. 뭔가 세다. Knowledge가 뭘것 같아? Knowledge. 뭔 유리야. Knowledge는 know하고 관계 있을 것 같지 않냐? 아는 게 힘이야. Knowledge는 know의 명사형이죠. 아는 게 힘이다. 그는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을 배웠다. He learned that knowledge is pow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earned는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is는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틀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맞다. 왜? 그래서 saying이기 때문에, proverb이기 때문이고. 속담은 속담 그대로 쓰는 거다. 시제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다. 속담이 원래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속담 속에 원래 과거 시제면 원래 있는 대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Learn that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다음에 I promised I will not stay up late. Stay up late 뭐야? Stay up late. 늦게 늦잠 늦잠 자다. 늦게 일어나다. Wake up late. Stay up late.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stay up late이죠. 깨어있다, stay up late,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안 자고 있는 거 stay up late이랍니다. I promised I will not stay up late. 내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약속했죠. 내가 뭐 하지 않을 거라고?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겠다고.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드로 고쳐야 되겠죠. 시제 일치. I promised I would not stay up late. 그러면 내가 약속하던 당시로 돌아가서 쌍따옴표로 내가 뭐라고 약속했겠어? 영어로 뭐라고 했겠어? 쌍따옴표로 뭐라고 약속했겠어? I will not stay up late 라고 얘기했겠죠. I will not stay up late. 그러니까 만약에 I promised 하고 쉼표하고 여기 쌍따옴표다. 그러면 I promised I will not stay up late. 맞죠? 근데 여기 쉼표 쌍따옴표 없죠? 그때 당시가 아니고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면 미래의 아 과거의 미래니까 과거의 미래는 will이 아니고 would라고 뭐 시켜줘야 된다? 뭐 시켜줘야 된다?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이거. 1번하고 2번의 비교죠? 1번은 saying 속에 있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쓰고 이거는 시제 일치 과거의 미래이기 때문에 will을 would로 바꿔줘야 된다. 그다음에 3번 The teacher told us that there were 7 days in a week. The teacher told us that there were 7 days in a week. 오케이 누가 우리한테 뭐 했대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했대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주일은 7일이 있다. 그렇죠. 일주일 속에는 7일이 있다고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말했던 거 언제? 과거 일주일에 7일이 있는 건 뭐?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there are 고쳐야 되겠죠. 이건 팩트죠. 일주일에 7일이 있는 것은 시제와 관련 없이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 일치시켜주지 않는다. 1, 2, 3 계속 서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1번은 저 시제 일치시켜주지 않은 이유가 saying 속에 있는 거라서 2번은 이거는 시제 일치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과거의 미래이기 때문에 will을 would로 3번은 일주일에 7일 있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didn't know that the bank closes at 4.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언제 몰랐대요? 과거에 몰랐대죠. 과거에 뭘 몰랐답니까? 은행이 4시에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떤 문장? 맞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왜 맞는 문장입니까? 은행이 4시에 닫는 것은 그렇죠. 이것도 팩트기 때문이죠.
현재의 팩트를 과거에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1, 2, 3, 4 서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녀가 현재도 은행이 4시에 문을 닫는 사실을 과거에 모를 수 있으니까, 현재 어떤 팩트를 과거에 몰랐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시제를 일치 시켜줄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4번. He proved that the earth moved around the sun. He proved. 그가 뭐 했대요? 프루브도 모른다, 중3이. 그는 증명했단 말이죠. He proved. 그는 언제 증명했다? Proved니까 과거에 증명했단 말이죠. 뭐, 갈릴레이, 갈릴레오 같은 그런 희겠죠, 이 희는. 갈릴레오,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증명했다. That the earth moves,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은 scientific fact니까 moved가 아니고 moves, 이거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를 서로 뭐 scientific fact다. 뱅크가 4시에 문 닫는 현재 present fact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7일 있다는 것은 social fact다. 사회적 약속이다. 그 다음에 knowledge is power는 saying, 속담이다. 그래서 뭐 시제 일치를 시켜줄 필요가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겠다고 과거에 약속했다라는 것을 과거에 미래 시제 일치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각각 시제 일치를 시켜주지 않은 것들은 왜 시켜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을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말고 다른 문장들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 어떤 이런 부분을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는 뭐, 24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쉬운 예를 들자면, 이 속에 뭐, there are 24 hours in a day. 이런 거 들어가도 there were가 아니고 there are 24 hours 돼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돈의 절반은 나의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끊어읽기 하면 간단한데, 그, 누구는 그 돈의 절반은 뭐다? 내 거야. 그러면 그 돈의 절반, half of the money죠. half of the money. half of the money. 그 돈의 절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동사를 넣고 mine을 넣으면 되겠죠. 내 거다. 그럼 half of the money는 안 만져봤자. 그러니까 half of the money is mine 하면 되겠죠.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half of 뒤에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올수 있고, 단수명사면 단수 취급. 2분의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수하고 같단 말이죠. 복수명사면 복수 취급, 현재는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it is mine. 그거 내 거야. 그 다음 이번에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누가 많은 군인들이 어디에 여기에 뭐하고 있었다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군인들은 many soldiers 하면 될것 같은데 many가 안 보인다. 그치? a lot of soldiers 해도 될것 같은데 lot이 안 보인다. 그럼 많은 군인들을 여기 있는 걸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소ldiers 하면 되겠죠. number of soldiers 안만 길어봤자 day 시제는 머물고 있다. 현재니까 they are staying here 하면 되겠죠. they are staying here. 그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어. A number of soldiers are staying here. 그다음, 그는 그녀가 곧올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가 곧올 것이라 무엇을? 뭐 했다? 말했다. 오케이. 누가 뭐뭐 대절이죠. 대절을 가지는 말하다 동사는 뭐라 했습니까? 대절을 가지기 제일 좋아하는 말하다는 뭐였습니까? say죠, say. 그래서 그는 과거에 말했었다. He said죠. He said that. She would come soon 하면 되겠네요. will을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would로 바꿔줘야 되겠죠. would come soon. He said that she would come back soon. 뭐, come soon.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무대 위에 몇 명의 배우들이 있다. 어디에? 무대 위에 누가 몇 명의 배우들이 뭐 한다? 있다. 언제 있다? 현재 있다. 그래서 몇 명의 배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actors. There are some actors on the stage. 스테이지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이다기가 사가 된다라? 는 것을. 뭐에?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이다기가 사가 된다라는 것.
팩트죠, 팩트. 팩트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의 시제는 현재야 되겠죠. 그럼 그는 과거에 몰랐습니다. He didn't even know that 2 and 2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makes 4. 아까 전에 10 years is 하는 것도 똑같이 2 and 2 makes죠. 단수 취급해야죠. 그럼 거기서 안 배웠나요? 배웠나요? 배웠죠. 진짜? 예, 그 다음 그 여자들 중 일부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누구는? 그 여자들 중 일부가 어디서? 운동장에서 뭐 하는 중이다. 놀고 있는 중이다.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 그 여자아이들 중 일부? Some of the girls 하면 되겠죠. Some of the girls. Some of the girls. Some of the girl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Some of the girls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오케이.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어? 왜? 왜? 어떻겠어요? 질문들 중 절반은 그것들은 어렵다죠. 그것들은 어렵다. 또 그럼 뭐? 왜요? 뭐? 어, 예스. 예스는 최종인데. 이거는 해석을 각각의 그거라고는 일단 해석을 했는데. 각각 기억하니까. 열심히 알았어. 또 그리고 이거는 에브리온 때문에 개인적. 아, 에브리온이니까 당연히 되지, 그치? 아, 아니죠. 이게 이제 알죠. 뭐? 또? 또 뭐? 이지라고. 돈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고, 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머리를 쓸 수 있다. 또 뭐? 또 뭐? 이거 뭐? 또뭐 베인이야 뭐 그거 똑같은 거에서 틀리지 않은 거 비슷한 거? 네 여기 여기 또뭐 좋죠? 또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더 다시 봐야 될 것하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없나? 뭐 그 숫자 단수 취급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화법 파트. 오케이.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He told me 뭐 he didn't know what to do. 오케이. 그가 나한테 말했단 얘기네요. 그가 나한테 말했다. 뭘 말했단 말입니까? 그가 뭐 했었다? 몰랐다고 말했죠. 뭘 몰랐다? 무엇을 해야지. 그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he told me that he didn't know what to do.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그가 직접 나한테 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쵸? 그가 나한테 직접 했던 말을 버전으로 바꿔본다. 그는 나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He told me that he didn't know what to do. 그 다음에 the doctor asked me 어쩌고저쩌고 I had an allergy to nuts. 그래서 의사가 나한테 뭐 했대?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죠. 그러면 the doctor asked me if I had an allergy to nuts겠죠. 의사는 나에게 너츠 하면 뭐 견과류, 땅콩 뭐 이런 걸 너츠라 그러죠. 견과류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 다음에 he asked me 뭐 이거 전부 다 직접 화법으로 바꿔볼 겁니다. 지금 간접 화법 돼 있으니까
Yes, me. When I had participated in the meeting이겠죠. He asked me. 그건 나에게 물어봤다. Okay. Participate가 뭐야? Participate. 파티. 참가자. 오. Participate. 참가하다죠. Participant가 참가자죠. He asked me when I had participated in the meeting. 그는 나에게 내가 언제 회의에 참석했었는지 물어보았다. 또 화법 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전화 다 했어요? He told me that he didn't know what to do. 그는 나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했어. The doctor asked me if I had an allergy or not. 의사는 나에게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어. He asked me. 그는 나한테 물어봤어. When I had participated in the meeting. 내가 언제 회의에 참가했었는지를 물어봤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He told me that he didn't know what to do.는 여긴 화법 전환하면? He said to m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The doctor asked me if I had an allergy to nuts. 그래서 지훈 화법 전환. The doctor 채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Said to me. The doctor said to me. 오케이, 그 다음에 he asked me when I had participated in the meeting. 채점. 아니, 채점이 아니고. 어. He said to me. 고쳐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He said to me, I don't know what to do. The doctor has said to me, Do you have an allergy to nuts? He said to me, When did you participate in the meeting? 명인 채점 다 맞았다. 오케이, 다 맞았죠. I don't know what to do. 그는 나한테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래서 시제 일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I don't know가 있죠. 그 다음에 I는 말한 사람인 he로 바뀌고 있고 he didn't know what to do. The doctor said to me, Do you have an allergy to nuts? 이번에는 무슨 문? 의문문이죠. 직접 화법일 때 의문문이면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간접 의문문인지 아닌지라는 것에 if 그 다음에 여기에 나한테 말했으니까 내가 있는지 아닌지 의사가 나한테 말할게 당신은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테니까 Do you have인 것이 I had an allergy to nuts. Do you have는 현재 시제 의문문이지만 화법 바뀔 때는 시제 일치에 의해서 앞과에서 배웠던 일치에 의해서 had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 had participated는 had plus pp는 건 had plus pp는 무슨 시제 의문문으로 바뀐다? Did you participate라는 과거 시제 의문문으로 바뀌죠. 여보세요? 아니? 애들 맞출 때 같이 갔어. 그 다음 B.
다음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은, 그래서, she said to him, how old are you? 그녀가 나한테 말했죠. 몇 살이세요?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그녀가 그에게 뭐 했다로 바꿔야 돼요? 물어보았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she asked him이죠. She asked him. 여기에 you는 누가 되는 거예요? you는 여기에 him과 동일인물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물어봤다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는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어? 과거 시제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how old are you는 직접 의문문이지만 여기에 들어올 것은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인데 시제는 시제 일치에서 과거 시제 간접 의문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you는 he로 바뀌어야 되겠죠. you는 he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how old he was가 되는 거죠. 그가 몇 살이었는지를 물어봤다. 그 다음에 the police officer said to me, get out of your car. 이번엔 무슨 문입니까? Get out of your car. 명령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라고 말했다. 뭐뭐 하라고 명령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다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Make A do. Have A do. 오케이. 근데 여기에 전달 동사 said to가 뭐로 바뀌었어? said to가 order. Order는 사역 동사, 직역 동사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는 order A to do로 하면 되겠죠? 예, 경찰이 나한테 말했어. 당신 차 밖으로 나와. 그러면 여기에 you're는 뭐로 바뀌어야 돼? 여기 경찰이 나한테 말했으니까 you're는 my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to get out of my car. 경찰이 나에게 명령했다. 내차 밖으로 나오라고. to get order A to do의 구조를 쓰고 그 다음에 your car는 my car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조합부사라면. The police officer ordered me, 나에게 명령했다, to get out of my car, 내차 밖으로 나오라고. 3번, my mother said to me,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셨다, wash your hands. 무슨 문? 또 명령문이죠. 그래서, 손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your hands는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your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my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tell A to do에 써서 시제 과거고, my mother told me to wash my hand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 B부터 먹겠습니다. A에서 뭐? B에서 뭐? 이거 화법 제일 적게 틀렸어. 와우. 아,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 저거 뭐 틀렸는지 모르겠어. 뭐 틀렸는지 모르겠다? 아니, 어디 틀렸는지 까먹었어. 저거 넣고 까먹었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뭐? 네? 뭐? 누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반문 해석 좀 하라고. 내가 뭐 어제 오늘 얘기했어, 뭐? 뭐? 지금 뭐? 가는 거 아니야? 또 이게 뭐? 인칭 대명사 변환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훈련 한두 문제 한거 아니니까 그동안 풀었던 거 인칭 대명사가 유가 뭐로 바꿔야 될지 히가 뭐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문제를 쭉 화법 파트 복습하세요. 자,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네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말해, 너는 이란 말이 생각되겠네요. 너는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라는 것을 뭘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도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네요.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그럼 남아있는 건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라는 것이네요.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그녀에게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과거에죠. 이 부분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되겠다?
과거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의문문? 그렇죠. 간접 의문문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라, 무엇을 what 그가 말했는지 he said what he said to her. 이번에는 화법이 아니고 그냥 간접 의문문 복수가 본 겁니다. Can you tell me what he said to her? 그 다음에 제리는 나에게 나는 과학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 한글은 무슨 화법이야? 한글로 써있는 건 무슨 화법이야? 직접 화법인데 영어로 써있는 게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이건 무슨 화법? 간접 화법. 그러면 한글을 먼저 간접 화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만들기 힘들면. 제리는 나에게 나는 과학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를 한글로 화법 전하면 제리는 나에게 누가? 그가죠. 제리는 남자 이름입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죠. 제니 아닙니다. 제니면 여, J-E-N-N-Y면 여자지만 제리는 남자입니다. 그가 과학 공부하는 중이었더라 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제리는 나에게 그가 과학을 공부하는 중이었다 라고 말했다. 쌍따옴표에 있는 것은 다시 쌍따옴표로 돌아가서 쌍따옴표에 있는 것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말했다가 과거가 될 거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이 무슨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에게 뭐뭐를 말하다 할 때 전달 동사는 뭡니까? Tell의 과거형이니까 Jerry told me죠. Jerry told me that who was he was studying math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he를 못 찾아갖고 틀린 사람들이 있더군요. Jerry told me that he was studying science. 그가 과학 공부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오케이.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는 직접 화법으로 써있지만 영어로는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간접 화법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녀는 그에게 나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 나를 걱정하지 마. 무슨 문? 명령문이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글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여기에 나는 그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구조인 tell A to do를 써서 she told him 걱정하지 마. 그렇죠. not to worry about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D. 다음 문장을 관로 안에 전달 동사를 이용하여 간접 화법으로 바꿨어라. She said I can repair the bike today. 그녀가 언제 말하기를? 과거에 말하기를. 나는 언제 고칠 수 있다? 현재 고칠 수 있어. 오늘 그 자전거 나 오늘 고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She said 무슨 절? That절이죠. She said that I는 she, can은 could죠. could, 나머지 애들 쭉 가다가 repair the bike. 그 다음에 today는 that day가 되면 되겠죠. She said that she could repair the bike that day. 그녀는 그녀가 그날 그 자전거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Our teacher said to us. 미술 선생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turn in your report. turn in your report. 무슨 뜻이에요?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turn in 뭐 하다? 제출하다 같은 말은 잘하네요. hand in. 그래서 명령문의 화법 전환인데 전달 동사를 tell로 바꾸란 말이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화법 너의 리포트 your report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our report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our teacher 시제 과거니까 told us to tell A to do 쓰란 말이죠. tell A to do A에 뭐 말하고 말하고 tell us to
told us to turn in our report. Our teacher told us to turn in our report. 선생님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리포트를 turn in 하라고 제출하라고 과거에 말씀하셨다. Our teacher told us to turn in our report. 그다음 Brian said to her. Brian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Where did you leave the key? 너 열쇠 어디다 두었어? 말이죠. Brian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 열쇠 어디다 두었어? 그럼 얘는 바로 만들기 고난도라니까 바로 만들기 힘들다니까 일단 화법을 한글로 생각해보면 자 뭐 해봤답니까 이거? 물어봤다죠. 그래서 라이언이 그녀에게 간접화법으로 쭉 써봅시다 해석을.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간접화법으로? 여기에 누가 키를 어디다 뒀는지 그녀가 맞아요. 그녀가 그 열쇠를 어디 두었었는지 뭐 했다? 물었다. 오케이. 질문의 시제가 뭐예요? 질문의 직접화법 쌍따옴표 안에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럼 과거가 과거를 만나면 뭐가 돼야 되겠어?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직접 묻던 게 간접 묻던 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시대 무슨 문 대과거 시제, 대과거 시제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겠죠. 대과거 시제 간접 의문문. 그래서 브라이언이 그녀에게 물었다. Brian asked her. 여기 to를 왜 넣습니까? 그녀에게 물었던데. Asked her. 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에 뒀었는지의 head plus pp의 간접 의문문 정상적인 어순은 where? She had left the door where she had left the keys. Brian asked her where she had left the keys. Brian 그녀에게 그녀가 열쇠를 어디 뒀었는지를 물어봤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D 뭐? 열쇠를 넣었습니다. 좋고 인칭 되면서 전화를 안 되고 있죠. 예. 초보식 선수하지 않은데? 초보식으로 맞추는 거. 초보식. 뭔가 지금 화법전 안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복습할 게 좀 많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열하기는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오케이, 너는 이란 말이 생겼었죠, 너는. 너는 무엇을 그가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라는 것을 뭐 해줄 수 있나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Could you tell me? 좀 공손하게 요청했네요. Can you tell me? 할 걸 Could you tell me? 했죠. 그가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라는 건 If he took a trip or not. or not은 생략할 수 있다. Could you tell me if he took a trip or not? Could you tell me if he took a trip? 다 써먹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누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누구는 너는 무엇을 누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생각하니? 일단 너는 언제 생각하니? 너는 현재 생각하니죠. 너는 현재 생각하니? 누가 그녀를 언제 행복하게 해주었다? 과거에 누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그 다음에 누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니? 라는 것은 지금 간접 의문,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니? 누가 만들었니? Who made her happy? Okay. Do you think who made her happy? 하면 안 되죠. 주절의 동사가 think니까 who를 이동시켜서 Who do you think made her, made her happy? 하면 되겠죠. Who do you think made her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는 뭐 상상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담았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법에서 여전히 취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틀린 것들, 특히 대명사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냄새만 맡아도 아 이거 명령문의 화법 전환이다, 이거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다, 시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는 좀 알 때가 되었지요. 2차 시험 치기 전에. 2차 시험은 다음 시간에. 네, 2차 시험은 다음 시간에 치겠죠. 좀 이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선 그래서 단어 시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중 위에 거 마스터 수능 데이 5 중등 필수 7 7과 단어 키보드가 난다. 배터리가 다 됐나? 그래서 가정법 숙제풀이.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14쪽 다음 문장은 가정법 과거를 이용해서 고쳐라. As I'm not tall, I can't join the basketball team. As I'm not tall, 뭔 소리야? As I'm not tall. 그렇죠. 이 as는 뭐하고 같은 말이야 이거? Because하고 같은 거죠. Because I'm not tall. 내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I can't join the basketball team. 나는 농구부에 가입할 수가 없어. 이걸 if I were tall, 내가 언제 어떻다면 현재 또는 미래의 키가 크다면 I could join the basketball team. 나는 basketball 팀에 조인할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 have a class this evening, I can't go to the movies with you. 오케이, 내가 언제 어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저녁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때 수업이 있기 때문에 because I have a class this morning I can't go to movies with you. 너랑 같이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언제 어떻다면 내가 오늘 저녁 때 수업이 없다면 이 말이죠. 만약 내가 오늘 저녁 때 수업이 없다면 나는 뭐 할 텐데 너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싶으면 명인 어떻게 하면 되겠다. 'If I didn't have a class this evening, I could go to the movies with you. If I didn't have는 unless I had로 바꿨을 수 있겠죠. If I didn't have는 unless 시제 과거니까 unless I had a class this evening, I could go to the movies with you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As I'm not hungry, I can't eat this delicious pizza. 내가 언제 어떻기 때문에 현재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이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지훈. 아, 저 If I were hungry, I could eat this delicious pizza. 그렇죠. 내가 현재 배가 고프다면 I could eat. 나는 먹을 수 있을 텐데 this delicious pizza를. Okay. As I have a TV set in my room, I don't read many books. 내가 언제 어떻기 때문에 현재 내 방에 TV 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연수민. 아이 뭐라고? I read many books가 아니고 I could나 would 하면 되겠죠. I could read, I would read 하면 되겠죠. 읽을 텐데 If I didn't have a TV set in my room, 내가 현재 내 방에 TV 세트가 없다면 If I didn't have a TV set in my room, I would read
many books. 나는 읽을 텐데, I would read, I could read. 다음, my dad is not here, so I can't get any advice on this matter. 그래서 나의 아빠가 언제 어떻다? 현재 여기에 계시지 않다 말고 나의 아버지께서 현재 여기에 계시지 않아. So 그래서 I can't get any advice. 나는 어떤 충고도 얻을 수가 없다. On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해서 말고 이 문제에 대한 this matter에 대한 어떤 충고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아빠가 만약 명인 if my dad were here. I could get any advice on this matter. I don't have her number.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다. 현재 I don't have her number. So I can't invite her to the party. 나는 그녀를 파티에 invite 할 수가 초대할 수가 없다. Okay. 그래서 수민. If I had her number. I could invite her to the part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 can't read other people's minds so they hurt one another. One another가 뭐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One another는 서로도 서로. 서로 하면 다른 표현도 있지 않나요? Each other 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Each other 하고 one another의 차이점.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 one another는 셋 이상 사이에 서로. 별걸 다 구분합니다, 영어에서는. Each other, 둘 사이에 서로, one another, 셋 이상 사이에 서로. People can't read other people's minds.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상처 입힌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메모리가 딸리네. 오케이. 그렇다면 같은 표현 지훈. People could read other people's minds. They didn't hurt. Okay. 그래서 1, 2, 3, 4, 5, 6 채점 수민. If I didn't have a class this evening, I could go to the movies with you. If I were hungry, I could eat this delicious picture. If I didn't have a TV set in my room, I would read a lot of many books. If my dad were here, I could get any advice on this matter. If I had her number, I could invite her to the party. If people could read other people's minds, they didn't hurt one another. 다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도 넌 나한테 두 대를 만든 거죠. 두 개나 틀렸는데 못 찾아내서. 두 개 틀렸으니까 찾아보세요. 다 못 찾아내고 전부 다 나한테 딱 밤 세 밤 세 방씩.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다음 관람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If the Korean team bought the game tomorrow, I will get picture for all of you. 그래서 만약 내일 한국팀이 뭐 한다면 게임을 승리한다면 나는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뭐 할 거다? 그래서 피자를 사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무슨 과정법? 이거 혼합 과정법이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 TV에서 이거 만약 이긴다면 이거 혼합가정법 아니죠? 그렇죠. 이거 뭐다? 조건물이죠, 조건물. 그래서 if the Korean team wins the game tomorrow, I will get pizza for all of you. 됐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걸 얘기할 때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고 뭘 한다? 조건문이라고 한다. 조건문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tomorrow하고 wins를 같이 살펴보면 되겠죠. 현재 시 tomorrow가 있지만 현재 시제인 wins가 미래일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I will get 부분에 있죠. I will get 조건문이었다.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if I more again I would become a movie director. 그래서 명인 이 문장 해석하면 뭐야? 2번. 답을 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석하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영화감독이 될 텐데 점점점이죠. 그래서 if I were born again이죠. If I were born again, I would become a movie director.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영화감독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얘기죠. If I were born again,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 would become a movie director. 그 다음 지훈 밀리언웨어가 뭐야? 밀리언웨어 백만장자죠. 리치죠. 리치 퍼슨이죠. 그래서 수빈 이 문장의 해석은 뭐야? 만약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일을 그만두고 전 세계 여행을 할 텐데 점점점이죠. 만약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일을 그만하고 전 세계 여행할 텐데 점점점. 내용이 이러니까 이런 건 뭐다? 가정법 과거다. 그래서 if I were a millionaire죠.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stop working and travel around the world. 이것은 직설법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직설법으로 좀 이따 바꿔보겠습니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직설법일 때는 시제가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명인, 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만약 니네 팀이 이긴다면 난 너에게 100만 달러 줄 거야 이러고 있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If your team should wi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왜 should win이라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오케이. 여기에 있었죠 이거. 됐습니까?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should나 were to를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If I should win the lottery 했었죠. 만약 내가 좀 로또에 당첨된다면 if your team should win. 이것도 가정법 과거의 일종이다. 가정법 과거의 일종인데 특징은 여기에 이렇게 will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would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거의 불가능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친숙하고 좀더 쉬운 문법으로 하면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If your team won 이겠죠. If your team won, I would give you a million dollars. 너에게 100만 달러를 줄 텐데. 그래서 어떤 것을
가능성 희박한 것. 가능성 희박한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should, if 부절에 should나 were to를 쓴다. should나 were to를 쓴다. 그 다음에 여기는 will이나 would를 쓴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 계속해서 if you meet Mr. Jones next week, please give him my best regards. 오케이. 그래서 기훈이 말고 수민이 해서 다음 주에 존스 씨를 만난다면 최고의 리가즈를 주래요. 그렇죠. 리가즈가 뭐야? 관심. 그래서 give him my best regards를 통째로 해석해야 되죠. Give him my best regards는 그에게 내 안부 전해줘. 됐습니까? Give him my best regards. Please give him my best regards. 그에게 내 안부 좀 전해줘. 만약 네가 다음 주에 존슨 씨를 본다면 Please give him my best regards. 그에게 내 안부 좀 say hello to him. Please say hello to him for me.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예요? If you see Mr. Jones next week, please give him my best regard.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 아니고 뭐다? 조건문이 다시 나오군요. 네가 다음 주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만약 보게 된다면 If you see him, please give him my best regards. 그럼 계속해서 If he, 만약 그가 과학을 가르친다면 He would be a great teacher. 그는 뭐 할 텐데? 훌륭한 선생님이 될 텐데. 가정법 과거니까 If he taught죠. If he taught science, he would be a great teacher. 그다음, if you want to succeed in life. 만약 네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You should work harder. 너는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충고하고 있죠, 지금.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다? 가정법이 아니고 뭐니까?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if you want죠. If you want to succeed in life. 만약 네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할 텐데 점점점이 아니라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라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if you want죠. If you want 조건문이었다.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기로 한 거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stop working and travel around the world. 수민, 직설법으로 바꾸면 3번 하기로 해서 3번 A에서 그런 거 혹시 보지 않았나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하고 빨리 해! 시간 없어! 지금 뭐 화법하고 지금 막 섞어놨습니까? 왜 I가 U가 되는데요? 'Because I am not a millionaire, I can't, I will not stop working and travel around the world. 내가 부자가 아니, 백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I don't stop, I can't stop, I won't stop. 나는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가 없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을 그리고 세계 여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can't stop working. I don't stop working. I will not stop working. 그 다음에 그럼 6번도 화법 전환을 해볼까요? 6번도 화법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명인 가정법 과거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모두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다 잘했는데 he don't는 본 적이 없고 he doesn't teach죠. He doesn't teach science, so he won't, will not be a great teacher. 이게 직설법이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우리가 표시했던 것들은 모두 다 직설법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수민. If I were an adult, I wouldn't have to study.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 If I were you, I would marry her. 그다음 계속해서 병인. If she were an inch taller. She would enter a beauty pageant. pageant. 미인대회 beauty pageant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미인대회 나갈 수 있을 텐데니까 would가 아니고 could가 문맥상 어울리겠죠. 뭐 would 한다고 문법상 틀리지 않지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she could enter a beauty pageant. If I were an adult, I wouldn't have to study. 오케이, 그렇다면 예,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수민. Because I am not, 현재 시제로 am not an adult. I will have to study. I have to study. 난 공부해야만 한다. 공부해야만 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가정법이니까 직설법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Inch taller. She isn't an inch taller. She can't enter a beauty page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그에게 내 안부 전해줘. Give him my best regards. 근데 regard는 뭔 뜻이에요? regard 관심이다. 어우, 찾아본 사람들 동사로도 쓰이는데 전화하다 안 찾아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봤어.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여기다라는 뜻도 있고 중1 때 무지하게 아 고1 때 무지하게 나옵니다.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regard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regard 관심이라고 나오는데요. 번역기 돌리면 그렇게 나오고요. regard는 Her work is very highly regarded. Her work is very highly regarded. 그녀의 일은 매우 높이 평가받는다. 여겨진다. He regarded us suspiciously. He regarded us suspiciously. 그는 우리를 의심스럽게 여겼었다. suspiciously 하게 여겼다. 관심, 배려, 존경, 평가. 많이 쓰이는 표현은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일단 뭐 해석해 보겠습니다. If someone offered you a new personality, would you accept it? If somebody said to you, I can change the way you think and act. 화법이네요.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There might be a few things you'd like to change about yourself if you could. But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to change much because if you did, you would stop being you. 오케이, 그래서 accept it까지 뭔 소리야, 수민? If someone offered you a new personality, would you accept it? 뭔 소리야?
그렇죠. If someone offered you a new personality, someone이 you에게 new personality를 offer 한다면, 제안한다면이죠. 너에게 새로운 성격을 제안. 내 성격을 좀 싹 바꿔줄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would you accept it? 너 같은 그거 받아들이겠냐? 어떤 새로운 성격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성격 싹 바꿔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력들이 나왔으니까, 이래가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가족부 과거로 offer do, would you could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is은 뭐 대신 왔는지 좀 이따가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나와. 펜이 왜 안 걸려? 응? If somebody said to you, I can change the way you think and act. Okay. The way you think and act에 대해서 할 말 주겠죠. 그 다음에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초구정사의 용법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Would you pay? 요 문장 해석.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그다음에 there might be a few things you'd like to change about yourself if you could.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이 있죠. 그 뒤에. There might be a few things you'd like to change about yourself if you could. But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to.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이 부분의 해석.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해석. To change it much. Because if you did, 얘에 대한 얘기. You would stop being you. 그 다음에 stop과 연결해서 이 부분 stop. 여기에 왜 being을 to be로 바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서 If someone offered you a new personality, would you accept it? 할 때 isn't the new personality 대신 왔죠. 너는 그 새로운 성격을 받아들이겠니? The new personality를 accept 하겠니? If someone said to you,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한다면 I can change the you think and act. The way you think and act가 뭔 뜻이야? The way you think and act. The way you think and act. 뜻 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아, 그 생각하는 거 아니면 행동하는 거. The way you think and act 뭐 뜻이야? 오케이, 이 부분의 해석을 끊어읽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The way you think and act.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The wa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How죠. 이거 뭐 할 때 배웠어요? 관계부사 할 때 되는 거죠. 2학기 때 시험 범위죠, 관계부사. The way 다음에 how를 쓸 수는 없죠. The way를 쓰든지 how를 쓰든지 I can change how you think and act 하든지 I can change the way you think and act.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 If somebody said to you,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Would you pay to have that done? 해서 우주페이는 뭐죠? 우주페이. 너 같으면 돈 내겠냐 이 말이고. 너 같으면 돈 내겠. 넌 돈 내겠냐? 페이 하겠니? 우주페이. 우주페이 to have that done. 오케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To have that done. Done 완성된 이루어진.
그래서 지금 구조는 have a 어떤 이제 have a 어떤 make a 어떤하고 똑같습니다. have that done의 구조는 make a 어떤이 뭐였어? make a 어떤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지다는데 done의 뜻이 이루어진이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to have that done.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to have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건 대시죠. 대시. that은 뭐 대시 왔어? 앞 문장 대신 왔죠. 그러니까 뭐 change the way I think and act 대신 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겠냐? 여러분들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to have that done 하기 위하여 would you pay? 여러분들은 돈을 내시겠습니까? have that done은 have a 어떤으로서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to have that done. 여러분들의 the change the way you think and act 하기 위하여입니다. change the way I think the change the way you think and act 하기 위하여 pay 하겠냐. There might be a few things you'd like to change about yourself. There might be a few things 뭐야? There might be a few things. There might be a few things. 거의 약간의 것들이 있을 수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Possibility 몇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Things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됐으니까 You'd like to change about yourself. 네 자신에 대해서 네가 바꾸고 싶어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You'd like to change about yourself 하고 싶은 a few things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몇 가지 것들이 a few things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If you could, 그럼 if you could 뒤에 생략된 말. 뒤에 생겼던 말. If you could change about yourself가 생겼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if you could change about yourself 할 수만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몇 가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That might be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아나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아나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왜 이렇게 부지런할까? 왜는 아니겠죠. 왜 이렇게 뭐 어떨까? 뭐나 이렇게 코가 낮을까?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여기는 think and act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나 외모에 대해서는 아니겠죠. 행동 방식이나 또는 생각하는 방법. 아 나는 이런 뭐 시험 칠때막 너무 긴장하기 마음에 안 들어. 좀 고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If you could. If you could change about yourself, 할수 있다면. But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뭐 뜻이야?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원하는 Most likely you wouldn't want. 뭐 뜻이야? 좋아한다 뭐 이러면 벌써 likely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Most likely you don't want가 뭔 뜻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 Most likely 주어 동사를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느냐? 근데 most likely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부분은 뭐뭐 할것 같다. Most likely you would want는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But most likely you would want to change too much.
너무 많이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원치 않으실 겁니다. But most likely would want to change too much.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바꾸고 싶지 않을 거예요. If you did, you would stop being you. 네, 그럼 did에 대한 얘기, 해석부터 해볼까요? If you did, you wouldn't stop being you. 여기 해석이 뭐야? If you did, you would stop being you. 좋은 생각. 만약 네가 했다면 너는 네 자신이 하지 말라고. 네 자신이 하지 말라고 멈췄을 것이다가 뭔 소리야? 네가 하라는 걸 그냥 자기 제어. 자기 제어? 뭔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did에 대한 얘기, did에 대한 얘기 좀 해요. If you did, you would stop being you. did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결국 did는 대동사죠. 그럼 뭐 대시고 왔냐 물어본 거죠. 수민, 뭐 대신 왔어요? If you did. 그 o u stop being you.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뭐, 맞고 맞는데. 정확하게는 if you You changed too much. If you changed too much. 만약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바꾼다면, if you changed too much, you would stop being you. 여기 해석은 뭐냐? 너는 더 이상 네 자신이 아닌 게 될 텐데. 넌 더 이상 너가 아니게 될 텐데. Stop be you 하면, be you 하면 네가 되겠죠. Being you, 네가 되는 거. Stop being you, 네가 되는 것을 멈춘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더 이상 네가 너는 더 이상 너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그렇죠. 이 문제 지금 나와 있는 거 빈칸 채우너라는 문제인데요. 이거 did가 뭐 대신 왔는지 대동사 찾기였네요. If you changed too much죠.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변화를 준다면 If you change it too much, you'll stop being you.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자마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질문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If someone offered you 가정법 과거를 배우고 이런 거 하는 거 만약 누가 현재 제안한다면 입니다. New personality, 새로운 성격을 제안한다면 Would you accept it? 과연 되겠냐? 그럴 일은 없겠지. The new personality를 accept 하겠냐? If someone said, 만약 누군가가 현재 말을 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I can change. 너가 바꿀 수 있다. Way you think and act.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Would you pay? 돈 내게 그러니 돈을 내라 이러겠죠. 내가 바꿔줄 수 있으니까 대신 돈 내. Would you pay? 돈 내겠냐? To have that done. 그런 일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과 그러니까 여기에 have that done은 to have that done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Would you pay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nd act? 그럼 오늘 말씀은 Would you pay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nd act? 이 생각과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pay 돈을 내겠냐? There might be 존재 가능성을 there plus be 동사인데 거기다가 조동사를 집어넣은 거니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there might be 있을 수도 있어 certain things 몇 가지 사람들이 여기에 관계되면서 대신에 위치 등에 대해서 몇 가지 것들 것들인데 you would like to change about yourself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마음에 안 들어. ATF 코드, 만약 네가 모바일스만 있다면 바꿀 수만 있잖아. ATF 코드 change about yourself. 자신에 대해서 뭔가 바꿀 수가 없죠, 사실은. But most likely you don't want.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원하지 않을 것 같아. To change too much, 하? 뭔가 너무 많이 바꾸는 건 원치 않을 거야. Because if you changed too much, if you changed 너무 많이 만약 바꾼다면 you would stop being you. 더 이상 네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거야. 너라는 사람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해석해 놓으세요. 이제 해석시킬 때 뭐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어볼 거 생각할 테니까 30초 동안. The average human hair grow about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그 average human hair grows about 이거 어떻게 읽죠? 네? 이거 어떻게 읽죠? 이거 읽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이거 35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35에 0.35 그가 35 아니고 35라고 읽어야 돼요. 0.35입니까? 0.35입니까? 그니까, 0.35mm a day. 네, 이렇게 물어봤고, 어에 대한 정보는 살짝하기 살펴볼 게 있죠. On average, human hair grows about 0.35mm a day, and most people have between, 네? 100, 자, 이거 숫자 중간에 접 찍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온 거야? 미국 사는 사람들 이지 사는 거지. 우리나라도 원래 힘들지 않았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힘드니까? 100,000이니까. 뭐가? 100,000 and? 150,000 hairs on their head at any one time. 왜 어떻게 했나 봐요? 뭐가? At any one time. If you should live,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If you should live to the age of 75, the total length of hair grown on your head will be 1,100 kilometers. 뭐 답은 쉽죠? What an amazing fact겠죠. What an amazing fact. 오케이. 그래서 이 어에 대해 돌아가서 이 어에 대한 얘기 물어봤고 쓸 수 있고 엄청 원 안 되죠. 원이 아니고 뭐다? 그러나 every의 뜻이다 했습니다. 이거 매일마다 이거 원으로 못 바꿨어요. 매일마다 0.35mm씩. 네, 그래서 on average human hair grows. 그러니까 뭔 뜻이야? on average human hair grows. 남자 평균적인 인간의 머리 모발은 자란다. 평균적인 사람의 평균 인간의 average 평균이죠. 일반적인. 그러면 일반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뭐로 바꿨었는데? 그렇죠. usual human hair grows 해야 되겠죠. on normal human hair grows. normal도 아시죠? normal, usual, average. 일반적인 general도 있네요. general
General, 전국만 있는 게 아니야. A general human hair growth. A usual human hair growth about 0.35 millimeters a day. 매일마다 0.35mm씩 자라게 된다. And most people have.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게 된다. Between 1, 10, 100만, 10만,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머리카락을 on their head.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대가리에 10만, 여기에 세려보면 10만 개나 많이, 15만 개 정도 머리카락이 있단 말이야. At any one time, at any one time. 그때만. 그렇죠, 언제든지. 어떤 시점이라면, 어떤 시점, 어떤, 아무 때나 막 골라서 세려보면, 머리카락 다 뽑아가지고 세려보면 이정도 개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언제라고, at any one time이라고, 어떤 시점이라고, 말끔한 해석은 어떤 시점이라고. And what people have between 100,000 and 150,000 hairs on their hair. At one time, 어느 순간에도 10만 개, 15만 개의 머리카락 다니겠다. 그 다음에 여기 뭐 if we should leave 이거 뭐 할 때 외웠죠? 이거 뭐다 이거? 가정법 뭐다? 가정법 should 과거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희박한. 근데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닌데 어쨌든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법 과거법. If I should win a lottery 할 때 써요.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할 때 써요.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산다면 이 말이에요. 75세까지 살게 된다면 이 뒤에 있는 일이 일어날 법한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75세까지 사는 게 일어날 법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법까지 할 수도 있고 We should live to the age of 75 75세까지는 이건 톱톱이야. 랭스가 뭐야? 랭스 길이 길이죠. 그렇죠. 그럼 폭은 뭐죠? 폭은 뭐예요? 폭은 뭐예요? 윈스트고 근데 높이는 뭐예요? 하이 하이 그렇죠 하이트 길이, 폭, 높이 3차원 3D멘션을 구성하기 위한 3요소 length, width, 네, height 그 다음에 length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긴은 뭐예요? long이죠. 그 다음 width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wide죠. 넓은이죠. 긴, long, 넓은, wide. 높은이 뭔진 다 알죠. 어휘로 알아두시고 high, height, wide, width. Long length. 여기 알아보시죠. 이 부분의 해석부터 해볼까? The total length of hair grown on your head will be 1,100 km. 해석이 뭐지, 수민? 내가 잘한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잘못되는 거죠. 얘 잘한다가 될 수 없고 노우의 몇 번째는 그게요. 세 번째는 지금 입장 바뀐 어떤 신데 하다시처럼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그쵸?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잘 되지 못하죠. 그 전체 총 머리카락 그 전체의 길이는 거의 머리에 있는 그 머리카락 전체 길이는 1,100km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잘 해석했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헤어하고 브라운 사이에 뭐 일어났어요? 그렇죠. 위치 이즈가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인데 어떤 머리카락? 자라게 된 머리카락. On your head. 여러분들 머리에서 자란 머리카락의 총 길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It will be죠. It will be 1,100 kilometers. The total length of hair grown on your head. 너의 머리에서 자라게 된 머리카락의 전체 길이 그것은 여기 1,100km에 이르게 될 것이다. 1,1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쯤 되죠? 360 정도냐? 또 왔다 갔다 하고 남네요. 그러니까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남네요.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길이가 너무 amazing fact. 정말 놀라운 사실이군. Terrible, 끔찍한이죠? Exciting, 신나는, wonderful, 아주 훌륭한, 멋진, 놀라운 사실이군, amazing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준비했어. 다음은 시간여행에 대한 글이다. 시험지 있는 거 알지?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해주세요. The concept of moving freely to different points in time is known as time travel. Time travel is impossible to consider without addressing the issue of paradoxes. One of these is known as a grandfather paradox. Imagine that you invented a time machine and could travel into the What would happen if you mow your grandfather when he was a young man and accidentally killed him? That would mean that one of your parents could never be born. Therefore, you could never be born. But if you were never born, how could you exist to travel back in time and kill him? Like all paradoxes, it's a logical contradiction. 오케이, 그래서 the concept of moving freely to different points in time is known as time travel. 이 명이나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야? The concept of moving freely to different points in time is known as time travel. 뭔 소리야? 개념 중 제 시간의 다른 점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게 뭔 소리인지 설명해봐. 난 단어를 늘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각 단어에 우리말 뜻을 늘어놓는 게 시간을 그게 해석이 아니지. 그걸 나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시간 여행이다. 그렇지, 그런 뜻이지. 그래. 이거? 오케이, 정확한 해석. The concept of moving freely. 어찌 뭐 하는 거? 자유롭게 이동하는 컨셉이죠. 개념이죠, 개념.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념. 어디로 이동하냐면, 다양한 지점으로 뭐 속에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지점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러한 개념은 자 그럼 뭐로써 알려진다 했어. 뭐로 알려져 있다? 시간 여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ime travel와 in time 속에서 different point를 향해서 freely 하고 자유롭게 moving 하는 그러한 개념은 시간 여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time travel is impossible to consider without addressing the issue of paradoxes. 가 뭔 소리야?
내가 단어의 뜻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뭔 소리인지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했는지 내가.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거하고 얘가 뭔 소리 하는지 이해하는 건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Time traveling is possible to constantly double and assume this, you know, paradoxes. What's wrong?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address in your field? Paradoxes is an issue of addressing the unposition. 고려하고 고려하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시간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뭐하기에 생각하기에 생각조차 불가능하다. Impossible to consider. 어찌 어떤 생각하기도 불가능하다. 뭐 떠올릴 수도 없는 뭐와 뭐 없이는 자 어드레스 지금까지 여러분 주소 주소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동사에서 뭐하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말하다. 뭐 없이는 without doing을 사용 without doing은 뭐 수빈이가 해석을 하려고 했죠. 뭐 없이는 blessing 없어졌습니다. 언급하지 않고서는 뭐를 paradox라는 그 이슈로 paradox가 뭐야 paradox? 역설이 뭔데? 그 이런 뭐 과학적인 원리를 그런 발표하는 거 아니 설명하는 거? 그냥 가설을 뭐가 패러독스일까?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서는 패러독스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패러독스가 뭘까? 예를 들면 좋겠네. 오케이.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게 뭔데? 모순되는 거. 어떤 사람이 창을 하나 들고 있어. 창을 들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 이 창이 못 뚫는 방패는 없다. 그러니까 창을 만들어 파는 장수 대장장이가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장장이가 방패를 다음 날은 방패를 들고 와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팔고 있어. 그 말을 어제 듣고 오늘 듣고 있던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 그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한다? 패러독스라고 한다고. 그렇습니까? 서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 말이 되지 않는 거짓. 그렇습니까? 그걸 패러독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그 이슈는 어떤 뭐 중요한 시제를 두고 쟁점이 된 문제를 이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모순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시간 설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시간 여행이라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 뭐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만 여러 가지 파라독시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시간 여행을 불가능하다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s known as 알려져 있다 grandfather paradox 할아버지 모순 뭐 그 밑에 파라독스가 뭔지 나오죠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grandfather paradox가 뭔지 모르니까 grandfather paradox가 뭔지 지금 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magine 해봐라 that you invented a time machine 네가 뭐 했다고 시간 타임머신을 그 발명했다고 and could travel into the 뭐겠어요? past 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정법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imagine 부분에 어떻게 보면 imagine 뒤에 여기에 왜 invented냐 우리가 발명한 다음에 현재 또는 미래할 건데 시대가 왜 과거지?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가정법 과거가 들어있는 거고 이 부분이 안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명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and 그러니까 여기 또 can travel이 아니고 뭐다? 여기 가정법 과거 속에 쓰면 could travel 이렇게 과거로 네, 이 부분에 다 들어있는 게 invented도 그렇고 지금 hold체로 안 써있지만 여기에 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얘도 전부 다 if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가정법 과거입니다 과거로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what would happen
뭔 일이 생기겠니? If you 당연히 뭐겠다. If you 매시겠죠. If you met your grandfather. 만약 여러분들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When he was young. 그렇죠. Your grandfather 되셨죠. 그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 and accidentally killed him. 그리고 accidentally가 왜 accidentally? 우연히 사고로 이 말이야. 사고로 그를 죽이게 된다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냐? 만약 네가 여러분 할아버지가 젊을 때 만나서 우연히 그를 죽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What do you mean that? What do you mean that one of your parents? What? That would mean what? That would mean that one of your parents could never know. That mean 그것은 뭐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젊을 때 우연히 만난 여러분이 우연히 죽이게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 That은 앞 문장 전체 되지 않습니다. That one of your parents could never know. 여러분들의 부모 중 한 명은 엄마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이게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할아버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이 절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세라포가 뭐예요? 그럼으로 원인과 결과 태어나지 못해 있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럼으로 you could never be born. 여러분들은 절대 태어날 수 없다. But if you were never born, 만약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뭐 한다면 태어나지 않는다면 how could you resist? Resist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해야 안 되나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Exist 뭐 하나 존재하다. How could you exist?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To travel back in time 시간을 거슬러서 여행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And kill him 어떻게 죽이겠어요? Michael Paradoxy 모든 모순들과 같이 It's a logical contradiction 그것은 뭐죠? 뭐다? 차당한 논리적 모순이다 가 별로 맞지 않는 겁니다 정답 네. 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모의고사 3월달에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 뭐야 그거 워크북 알죠? 예. 저 워크북에 39라고 써있는 거 완료해 오시면 되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